안녕하세요, 김어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미밴드 5 자랑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뭐 자랑할 만한 거 산 게 있나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차이카드라는 걸 발급받았거든요. 차이카드가 뭔지 아세요? 이거 말고도 사실 그동안 발급받은 카드가 많은데 보니까 2019년 2월 초에 나갔던 근황 토크 이후로 카드 얘기를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동안 제가 발급받아놓고 보여드린 적이 없는 카드들을 하나씩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2월에 그 레드카드 발급받은 이후로 한 달이 안 지나서 또 체크카드를 만들었었어요. 토스머니 카드인데요. 토스 체크카드는 원래 있었거든요. 까만 걸로. 근데 광고가 또 나왔어. 이거는 홀로그램 패턴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진 찍은 걸 막 올려서 보여주는데 사진마다 색깔이 다 다른 거야. 야 그러더라고요. 실물이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어서 굳이 재발급 신청을 했어요. 아무튼 까서 딱 봤는데 생각보다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좀 놀랐고요. 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일 플러스가 바뀌긴 한데 교통카드로는 쓸 수가 없어요. 혜택은 뭐 토스머니 계좌에 현금 많이 넣어놓고 쓰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면 솔직히 꼭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저처럼 디자인 때문에 굳이 만드실 거 아니라면 말이죠. 이게 한 3월 초였는데 보니까 제가 3월 말에 또 카드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거는 토스 신용카드. 이때 저는 진짜 이제 더 이상은 카드를 만들지 말자 하고 다짐하고 있었어요. 근데 디자인을 봤어. 총 4개 디자인 중에서 하나가 눈에 띄어. 3개 없어. 투명이야. 오우씨. 그래서 한 일주일간 고민을 하고 에라 모르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딱 까봤지? 깠는데 카드번호 인쇄된 게 그냥 바로 보이는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 그래서 디자인은 뭐 역대급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쯤에 그 레드카드는 가족들 쓰라고 주고 이걸 이때부터 제 메인카드로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게 유일한 하나카드라서. 이 카드 받으려면 하나은행 계좌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좌 하나에 이 카드 하나로 해서 아 내가 이번 한 달 얼마 썼구나 하는 게 바로 보이죠. 비자 제휴된 해외경영카드고 후불교통카드 돼요. 혜택은 뭐 캐시백을 매달 입금해주는데 그거 말고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디자인만 보고 카드 만드는 사람이니까 투명한 카드를 만들고 나서는 한동안 디자인 관련해서는 원 풀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카드를 안 만들었죠. 그러고 있었는데 올해 7월인가에 페이스북에 현대카드 광고가 떴어요. 현카 제로가 리뉴얼이 됐다는 거지. 안 그래도 현카는 언제 한번 기회를 만들어야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들 거면 제로 만들 건데 제로가 솔직히 디자인이 제 입장에서 좀 구렸어요. 근데 광고를 보니까 이번에는 카드 디자인이 두 가지로 나왔어. 올블랙이랑 골드래요. 그리고 골드카드 샘플 사진 찍어놓은 걸 보는데 막 금가루가 반짝반짝하는 거야. 그건 혹하더라고. 발급받고 실물이 왔는데 일단 번쩍거리는 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도 금가루를 바른 신용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굳이 말하자면 토스머니 카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실망스러웠어요. 혜택은 그냥 뭐 현카가 현카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비자 제휴고요. 제가 이건 교통카드 안 되는 걸로 일부러 받았고 실적 조건이 없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차이카드입니다. 이거는 차이란 게 뭐냐부터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차이를 처음에 어디 CU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처음 알았어요. 차이로 결제하면 20% 할인해준다나 뭐라나 막 그렇게 써있는 거야. 근데 차이가 뭐냐고. 솔직히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차이 앱을 다운받아서 봤어요. 봤더니 카드 메뉴가 있네? 눌러보니까 차이 카드란 걸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초대장이 없으면 카드 발급도 시작 못한다는 거야. 열받더라고. 그래서 그냥 초대장 신청을 해놓고 잊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창 지나서 한 8월 중순쯤에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림이 오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약올라서라도 카드를 받아야겠더라고. 그래서 신청하고 발급받았습니다. PC카드 선불 충전 방식 체크카드예요. 당연히 교통카드 해외금융 같은 건 안 됩니다. 번개라고 해서 좀 특이한 할인 제도가 있어요. 어디 가서 결제할 때마다 결제 금액에 따라서 번개가 한 개 두 개씩 쌓입니다. 그걸 모아서 오늘의 포스트 가맹점 중에 하나 골라. 그러면 여기서 번개를 몇 개 사서 결제를 하시면 할인이 몇 프로 해드립니다. 라고는 특약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런 특약을 적용받을 가맹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손이 잘 안 가는 카드입니다. 제가 카드 실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면 그래도 어떻게 최대한 꺼내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 가지 특이한 점인데 카드 앞면이 약간 꺾을 것 그래요. 그거 만지는 맛이 좀 있는데 솔직히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차이점을 잘 모르겠는 약간 낚인 카드였습니다. 그게 8월 말이었으니까 그때 이후로는 카드를 또 만든 건 없었네요. 막말로 카드라는 게 돈 넣고 돈 먹는 장사인데 혜택을 주면 얼마나 주고 할인을 주면 얼마나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디자인을 보고 만들지 약간 저는 그런 입장이라서 디자인만 보고 카드를 뽑다 보니 어느 순간 이렇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비합리적인 소비 생활 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